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WOCP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계실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그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빠르고 기쁜 찬양들 많이 하지만 오늘 그러한 뭔가 기쁘고 빠른 템포의 찬양은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한 곡 한 곡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들으실 때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제 기도문을 하실 텐데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W워십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54절에 보면 그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간 것일까? 아니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가고 베드로 혼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일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도망간 겁니다. 자신들도 잡힐까 봐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는 멀리서 따라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걱정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대단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따라간 게 어디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베드로가 제자인가 아니면 팔로워인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팔로워는 다릅니다. 팔로워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팔로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따라다니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팬이었고 팔로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무리에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군중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삶을 보면 일반 팔로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긴 보여요. 눈으로 보면 저 멀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런 간격을 만들게 한 것일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강력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과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것이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들도 두려움 앞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850대 1,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전략, 내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너무 무섭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던, 강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쪼그라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한순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두려움 앞에 절대 강자는 없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넘어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멋진 고백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름 모를 한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신분은 종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뭐야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응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고,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과 아주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최하층 여종 앞에서도 비굴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 무리 중에 하나 아니냐고, 너 예수와 한편 아니냐고.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물어요. 내가 볼 때 너 갈릴리 사람 같은데 너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썼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특유의 말투,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당황하면 자기도 모르게 고향 말이 나오잖아요. 구수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투리 썼다 이러면 자기는 안 썼다고, 언제 그랬냐고, 나 서울말 쓴다고. 서울말 쓴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해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사투리 안 쓴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편가르기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엎어라 뒤집어 이럽니다. 전 수원 사람이거든요. 수원에서 태어나서 쭉 수원에서 자랐는데 제가 있던 곳은 엎어라 뒤집어라고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호남이 붙인 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붙인 게요? 그랬더니 호남이 붙인 게 용인 신갈 지역은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은 또 아니래요. 판으로 한 판이라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은 그렇게 썼대요. 편가르기가 진짜 편가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부목사님들과 신방사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알아본 결과 서울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들어보세요. 서울은 대댄지, 쫄려도 편먹기, 인천은 엎어라 뒤집어라, 평택은 엎어라 뒤쳐라, 충주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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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대전은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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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리, 광주는 편뽑기 편뽑기 알코르세요 이러더라고요. 전주는 으라 으라 으라세요. 군산은 흰둥이 검둥이. 대구는 뺀다 뺀다 또 뺀다. 부산은 젠디 이러고 제주는 하늘과 땅이다 이러더라고요. 더 많아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 손동작도 달라요. 어떤 지역은 막 손을 떨어요. 또 어떤 지역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우리가 사는 안산은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 현지인 팀파 학생들과 리버스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안사는 공식적으로 대댄지래요. 이게 오피셜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편가르기를 한 건 아니지만 갈리 지역의 말을 쓰니까 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투리를 쓰면서 뭐라는 거요? 뭐라카노? 뭐셔? 이러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신이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도 끌려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걱정은 되었지만 예수님처럼 되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예수님과 보냈던 시간들, 자신의 신앙, 자신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만든 겁니다. 두려움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고 그의 마음을 삼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부인한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손 걷어붙이고 나서서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살겠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그럴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예수쟁이라고 찍히는 거 아니야? 코로나인데 교회 간다고 어떻게 말해? 나에게 피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인스타그램 하듯이 교회 오면 예수님을 팔로우하고 세상에 가면 예수님을 언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을 비공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스토리를 친한 교회 친구들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배신했냐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냐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세요. 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멍하니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나,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생각이 없었지, 왜 그랬을까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게 닭 울음소리 때문이래요. 꼭기요, 이 소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이유는 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말해줬잖아. 너는 말을 해줘도 어떻게 날 부인할 수가 있니? 이런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며칠 뒤에 봐. 부활하고 보자. 너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야. 이런 용서의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넘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눈빛이셨다는 거예요. 이 눈빛을 본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아무리 두려워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그런 실수와 잘못은 안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삶 전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에서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베드로는 뭐 세 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맨날 부인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해도 행동으로는 보여줘도 마음속으로 부인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삶 속에서 타협하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거 아니겠어? 자기 합리화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자 같은데 내 마음은 제자가 아니라 팔로워고 죄인인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쳐다봐 주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건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볼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변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변할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죄인이든 팔로워든 제자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떠오를 겁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지난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말씀과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소원이 내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제자입니까 팔로워입니까 내 팬입니까?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상을 넘겨주시고 한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 성공하여 나를 바라보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전히 사랑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기 원하옵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내년 찾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순절 고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기 원합니다. 십자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복사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과 죄가 있어도 먼저 쳐다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눈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 그리고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은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저 따라다니는 팔로워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W워십에 나와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회개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